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교내 한 카페입니다.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친구와의 대화에도 스마트폰 사용은 멈추지 않습니다. 이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집중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에만 열중합니다. 강의실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놓는 것도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. 스마트폰 사용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된 시민교육 활동을 진행한 학우를 만나봤습니다. 핸드폰이 단순히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뭐 집중력이나 뭐 사고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확인을 했고요. 뜯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. 저희들이 직접 이제 핸드폰 사용을 안 하면서 그 사용 시간을 측정을 해봤는데 거의 하루에 한 정말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는 그 짜투리 시간으로 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조뿐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서는 저희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은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는 물론 소위 팝콘브레인이라 불리는 뇌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스스로 심각성을 알아채기 어려운 스마트폰 중독. 자신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VOU 뉴스 윤다슬입니다.